지금 우리나라의 국회는 막바지라 그랬잖아. 우리나라가 그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자리를 좀 잡으려고 했을 때까지의 필요했던 국회였으면 이제는 정리가 좀 됐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그냥 이루어진 거야. 그래 놓으니까 난장판이 된 거지. 정말 난장판이 됐어. 이런 난장판은 본 적이 없는 거야. 왜냐하면 국힘당은 준비가 안 되고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뭐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생각을 못 하고 있을 때 그저 선거에 이겨야만 된다는 생각만 한 거잖아. 문재인 정권을 그저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했잖아. 그걸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.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, 뭐할 건데, 그게 없는 거지. 그래, 너 니네 해봐. 줬더니 아무것도 못 하잖아. 막 뒤죽박죽이지. 그러면 민주당은 또 뭐냔 말이야.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그들한테 기회를 주고 180석을 주면서 해봐라고 해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한게 없는 거잖아. 그러고는 이제 덜컥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우리가 놓치겠는데 안 되겠네. 아직까지 2년 동안은 우리가 180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뭐좀 해보자고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면 그 마무리를 지을 기회를 주고 마무리를 짓고 나서는 싹 젊은 세대한테 넘겨주고 떠나줘야지. 그러기에는 아직 바탕을 마련하지 못했으니까 아주 뼈빠지게 일해라. 민주당이 지금 죽어라고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망치고 가는 민주당이 될 거고, 국힘당은 이미 망쳐놨고,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, 이 마지막 기회를 잘 이용해서 실력 발휘를 좀 하고 가라. 그동안 민주화 운동한 거, 몸으로 뛰고, 말로 뛰고, 그러고서는 행동으로 뭐를 한다고 했지만, 실제로 정치권 안에서 어떤 행정은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. 그것을 이 나라에 진짜 반영시켜서 이 나라를 바꿔놓고 가야지. 정상에 올려놓고 가야지. 그렇게 할 기회를 얻었다고 느끼고 용감하게 좀 해봐라. 어정쩡하게 그래가지고는 이 상황 돌파 못해.